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내 북한 인권법도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습니다. 또 최근 한국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이 마련한 북한인권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입장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This is a problem, and it's unfortunat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acked away from its earlier position. The UN is an important forum for raising the human rights issues, a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countries support that.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 3년마다 정부가 새로운 인권 보고를 통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통일부가 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대사 역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after my position was finished, I wasn't replaced by anyone for the past 3 years. So Bob and I, we worked very, very closely from both the United States and from South Korea, and we spearheaded the U.S.-South Korea efforts in the global community. And I think it really helped to, you know, push forth with the agenda.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습니다. 킹전 특사는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대북 정보 유입이라며, 최근 한국 여당의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대사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당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명백하고 노골적인 인권, 생명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이후 정전 상태로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행위는 부적절함과 부도덕함을 넘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